번째.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세제입니다. 혹시 써보셨나요? 제가 써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 주방용기에 담아 쓰시면 더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얼마 전 TV를 보니까요 3종 세제는 공장에서 쓰는 세척제라고 하고요 2종 세제는 이런 주방 조리기구를 닦는 세제라고 합니다. 저희 애터미 세제는요 1종입니다. 1종. 1종은 이런 과일이나 채소들을 씻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을 받으신 다음에요 저희 애터미 세제를 한 번 정도만 펌핑해 주시고요 이렇게 손으로 삐위 젖혀서 약간의 거품을 만든 다음 여기다가 야채와 과일을 넣고 씻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은요 5분 이상 담궈 놓으시면 안 돼요. 흐르는 물에요 30초 이상 씻어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씻어보니까요 아주 뽀드득 소리가 날도록 이렇게 씻어지거든요. 자연과 하나 되는 애터미 주방세제 믿을만 하시죠? 애쇼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세요. 자, 이쪽 주소로 제품 후기나 애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주세요. 채택하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